그냥 적당히 춤을 뭐 좋아해서 취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두 분께서는 실력파 이제 댄스 꿈나무인데 조금씩 연습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얼마나 해야 돼요? 이 정도 상 받으려면?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면은 하루에 4, 5시간씩 연습을 해요. 그런데 인성 오빠가 은근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. 어머나. 그랬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좀 친해지는 계기가? 제가 깁스를 해서 며칠 학원을 못 나왔는데 그래서 진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. 응. 근데 인성 오빠가 그날 배운 안무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를 알려줬어요. 어려서부터 이렇게 미래의 꿈을 향해서 딱 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최종 목표? 꿈이 있을 것 같아요?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처럼 되는 게 선배. 꿈인데 이미 선배예요. 네. 춤이랑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네. 외국 가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예스.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That's good. 오케이. 자 이제 두 분이 무대를 꾸며줘야 돼요.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네, 현진영 선배님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. 자, 일로